제3편 도심의 주광경 정비 보겠습니다. 이 법은 여섯 문이 나오죠. 양이 좀 많고 공부할 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타작 하겠다라는 각오로 임하면 됩니다. 중급, 하급은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1번. 자, 이 1번은 우리 기본서 282조, 283쪽에 있는 용어의 정의편입니다.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사업이 1번 끝에 주광경 개사업, 2번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바로 재건축 사업이 또 있죠. 이 사업의 뜻을 잘 이해하고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꼭 용어의정에서는 함께 나오니까 용어의정에서 나오면 기본적인 문제요. 쉬운 문제다 생각하고 꼭 맞춰야 되죠. 1번. 주광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게 핵심 용어고, 극히어라 가야도가 밀집한 지역, 그 말 나오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열악 밀집, 열악 밀집, 열악 밀집하면 재개발.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선, 양호 밀집, 양호 밀집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열악이 틀렸어요. 열악이 아니라 양호. 마지막에 밀집, 양호 밀집. 그것도 공동태 밀집, 그거. 그래서 열악이 양호로 바뀌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상업적, 공업적에서 줄 것이고, 상업적에서 공업적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재개발이다. 이거 꼭 아세요. 재개발. 그 다음에 5번. 단독택 및 다세택이 밀집한 지역 줄 것이고, 정비 기반설 공동시설 확충. 그 말. 일단 포인트 잡아서 그것도 주광경 사업이다. 그래서 주광경 사업은 1번과 5번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거. 그리고 재개발 사업도 2번과 4번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재건 사업은 딱 한 개죠. 양호 밀집. 이걸 정확하게 짝짓해서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갈 것이고,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2번. 용어 틀린 거 이것도 283쪽부터 285쪽에 있는 건데, 1번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그러면 무슨 사업이냐, 마지막에 주광에서 맞고, 2번 자 마지막 보면 노후불량추물. 노후불량추물은 크게 법의 네 가지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시 미관을 저해 그따 줄 것이고, 노화된 건축물, 그 말 나오면 준공된 후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내에 범위에서 시도 저래가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 노후불량 추물이냐? 20에서 30 이하. 그렇죠. 그래서 30을 지으시고 20. 20년 이상, 그 다음에 상자 다음에 있다가 30년 이내. 그러면 되겠죠. 상자 옆에 있다가 30년 이내. 그래서 그거 수치 받으시고. 3번. 정비법상 대지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거기서 잘라야 돼요. 그거 꼭 아시고, 맞고. 4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 마지막 보면 토지등 소유자 포인트 잡고, 토지등 소유자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은 정비관에 유치하고 있는 지상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쵸? 누구를 말하냐? 정비관에 유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사.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사.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시설을 말하죠. 그래서 4번 맞고. 5번. 토지주택공사 등까지 줄 것이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두 가지 공사다. 한국토지공사, 지공사 맞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1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자, 건축물은 준공을 했다 줄 것이고, 준공을 균형해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보수보호하겠다. 네모. 네모 찍어보니까 네자가 걸렸죠. 그래서 앞에는 몇십 년까지 40년 이렇게 기하로 했죠. 그래서 30년 틀렸다. 남의 통과.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4번 나오죠. 4번도 다 볼 게 아니고, 자, 정비법령상 주택단지에 해당 그따 줄 거예요. 그까지만. 주택단지에 해당 그 말. 해당 그따 줄 것이고, 1번과 5번만 봐주시면 돼요. 1번. 주택법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
및 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 토지 말을 만들어 토지는 써봐.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놓고 5번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5번도 똑같이 해당한다.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읽어. 읽어가지고 머리에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5번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그럼 틀려요. 그것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을 받아 아파트 또는 열택을 건설한 일단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5번과 6번 묶어서 비교. 5번 6번 모두 다 284쪽이 있는데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설 정비법령상 5, 6번 공동이용설 그따 줄 거예요. 5번 6번 핵심 용어가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그 말. 공동이용설 먼저 딱 줄 것다면 안기법 써놔요. 이미 안기법 우리가 공동이용설 해가지고 안기법으로 해요. 여하라고 했죠. 한번 이럴 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공동이용설은 그렇죠. 놀, 마, 자, 새, 집, 구경 같다 할 때 구경, 타카수. 이걸 딱 머리에다 넣으면 나름대로 감이 잡혀요.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 이것들이 공동이용설이다. 그래서 유치원은 여기 없죠? 유치원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유치원에다 줄 것이고 밑으로 화살표 들어가서 참고표 해가지고 자 주택법상으로 갑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막 뒤집박죽되니까 이제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어떠더라 해가지고 혼란스러워. 주택법상 부대설 있고 봉쇄설 있죠. 그래 여기 봉쇄설 주택법령상 부대설이 있고 봉쇄설인데 봉쇄설에 최소한 다섯 개 남겨야 그랬어. 시험꿈으로서 봉쇄설은 어린이로부터 유치원 경로당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 운동시설 그 다음에 근린 생활사 이렇게 다섯 개는 꼭 암기하자 그랬어. 시험공부로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리설이 아닌 부대설. 여기에는 다섯 개 정도 암기하자 그랬어요. 바로 그 주택단지 쭉 둘러치는 담장.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비실. 주택에 딸려있는 경비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 다음에 바로 이 건축설비.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부대설이죠? 부대설. 자. 그거 하고 그냥 비교해서 좀 알아주시고 5번 정비기반설 따 줄 것이고 정비기반설은 이 정비를 하게 되는 기반설로서 1번이 아니죠. 1번은 공동요소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거기에 하천 공공지 공원 공용시장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하천 옆에 다 추가해서 바로 도로 하수도 녹지 공원 옆에다 추가해서 광장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오면은 이 7번 문제 풀지 말고 정관에다 줄 것이고 조합이 시행자 할 땐 정관 만들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귀약에다 줄 것이고 귀약은 토이동을 소재했다 줄 것이고 토이동을 소재 사발 때 귀약 만들구나. 시행정에다 줄 것이고 아, 공적축 시장 군수에 사발 때 바로 시행정 만들구나. 그 다음에 토지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이네들도 공적축제로서 시행정 만들어서 사발구나.
그 다음에 5번은 날려버려요. 5번은 날려버리고 안 보이게 지웠어요. 그냥 흐름만 봐도 아, 조합은 정관, 귀학은 스토리노수자, 그리고 시장수 이네들은 공식출처 시행료 만들 사만다. 이렇게만 감만 잡아서 짝짓게 두시고 8번은 중요하죠. 자, 이것은 287쪽에 있고 토지동 소유였다 딱 네모 치워놓고 정비법에서만 나오는 거다 이거 아시죠? 정비법에서만 나오는 건데 그래 이 토지동 소유자는 1번, 2번, 3번 세 개 묶어요. 이 세 개는 똑같죠.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사업은 토지동 소유자 뜻이 똑같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정비구 안에 유치하고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 이네들만 말한다. 이네들이 아니면 아니다 이거. 그래서 1번, 2번은 맞고 3번도 맞죠. 근데 이제 4번과 5번 묶어 쳐가지고 4번과 5번 묶어져서 4번은 정확히 맞지만 5번은 틀렸다 이거죠. 재건축사업은 바로 건축물 및 미시란 말 중에 동시거든요.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 틀렸다. 중요하다. 넘어가시고 166페이지 1번 이 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 이것은 286쪽부터 288쪽에 있는 건데 자 틀린 거 1번 끝에를 따 줄 거예요. 기본 방침. 그리고 2번은 바로 기본계획에 따 줄 거예요. 2번 기본계획.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기본 방침은 다르죠. 포인트 잡을 때 기본 방침 기본계획 달라요. 그래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약적으로 기본 방침 기본계획을 하겠는데 이 기본 방침은 국토 전체를 총괄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장이 만들고 기본계획은 지자체 장인 도시 여기 도시점 주거환경 기본계획 이렇게 하니까 도시의 장만 만듭니다. 이것은 국가를 책임 있는 국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5명이 도시장이니까 5명이 쓸 건데 이것은 국장이 책임 진다 이거. 기본 방침은 국장이 바로 몇 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서 정해주냐 10년 마다 정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걸 짝치게 두시고 기본계획은 누가 하는 거냐 국장이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은 기본대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까지만 하는 것이다 이거 알겠죠? 얘네들 몇 년을 내다보고 만드냐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거 군수는 아니다 여기 군 안 나왔으니까 군수는 실권자 아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시험에 나오니까 특히 기본계획은 철저하게 파두셔야 되겠다. 시험에 나오니까 기본계획은 중요표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기본계획은 아까 수립권자 5명뿐이다. 꼭 아시고 5명 중 이 마지막 나온 시장 팔도에 있는 시장 있죠. 이 시장도 수립했는데 도의사가 야 너 수립할 필요 없어. 그때 그 말 있으면 수립하지 않는데 그 말 없으면 수립하고 수립했던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되죠.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네들 수립권자로서 수립했다. 수립할 때에 바로 수립 절차는 주민한테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청. 이때 주민한테 공람시킬 때 14 이상은 공람시키면 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할 때 지방의회에서 60인 의견제시하면 되고, 이 기간 내 의견제시 없으면 이해 없는 거 간주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협약을 치고, 심을 쳐서 수립해서 고시하고, 우리한테 열람시키고, 국장한테 보고 올린다. 이거 흐름을 봐주십시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까? 3번이 틀렸죠.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등을 포함해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그 정비사업별로 단계로 사업을 하게 한 그 단계별 추진계. 이때 이 정비 기본계획에는요, 앞으로 정비사업 어디서 할 거야? 라는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를 밝혀주죠. 그때 그 범위를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맞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정비계획의 범위가 포함된다. 그따 줄 것만. 정비계획의 정비구역의 범위가 포함된다. 그따 줄 것이고 밑에 따서 정비계획 내용이다. 정비계획. 이건 정비계획 내용이죠. 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의 범위가 포함되지만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비.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구역, 이렇게 약속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하죠.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층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4번도 누가 이걸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반영하냐? 특강, 특특, 시장이 하지 시험에 나와서 국장이 한다. 그럼 틀려요. 기본계획 마지막에 다 줄 것이죠. 기본계획 누가 한다고? 특강, 특특,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들 수립 고시하고 나서 국장한테 보고를 린다. 꼭 받으시고. 근데 수립권자는 그 5명인데 기준은 누가 가져가냐? 국장. 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으로 갑니다. 3번을 가셔 보면, 자, 기본계획이다. 이것도 286조부터 288조까지 있는데 틀린 거. 1번, 조금 전에 설명했으면 맞습니다. 도시사가 대도시 안 시로서, 야, 너 수립할 필요 없어. 그러면 수립하지 않을 테지만 그 말 없으면 수립해야 돼요. 그래, 맞고. 2번, 이 특광은 수립행했다면 국장한테 가서 또 시장은 도시한테 세만다. 승인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이 다섯 명 모두 다 국장한테 보고 올립니다. 보고. 그리고 대도시 아닌 시장만 도시한테 승인받죠. 이걸 잘 구분하시고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는 아까 다섯 명 있었는데 특광, 특특, 시장이 있었는데 이 기본계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있다. 아까 이걸 집어드죠. 정비 예정계획별 계략증, 정비 예정계획의 계략증 범위하고 정비 예정계획별 그 여러 가지 정비계 수립 시기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구역 대신에 생활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가 그 생활권이다. 생활권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건 넣지 않아도 돼. 이건 그래 기본계 수권자는 기본계획다 생활권 설정 생활권에다 줄 거예요.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생활권별 주택 수급 계획을 포함해서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 생활권으로 정비 예정계획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예정계획을 결합증 범위와 정비 예정계획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이거 그것도 잘 받으세요. 뭘로 대체하면 되니까 정비 예정계획의 결합증 범위 그 예정계획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냐. 생활권으로 대체하면 되니까 생활권을 예정계획으로 설정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이 수립권자 주민한테 공람시킨다고 그랬죠? 공람할 때 세입자, 뭐, 토지노수자 다 공람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14일. 그 다음에 60일 아까 했으니까 통과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문제 5번에 3번, 4번, 5번 보겠습니다. 3번, 4번, 5번. 이 3번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진입로 지역과 근접적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다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여기 좀 엉망이에요. 사업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 진입로하고 연접지역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하시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구역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업장이 돼버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도 중에 이 여기요. 아까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 아직 정수로 안, 지정이 안 됐어. 정비 예정구역에 됐던 정수로 정한 정비구역에 됐던 이 안에 있는 땅 가지고 조합터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아세요?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정비 구역 앞에다가 정비 예정구역도 써놔.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둘 다 똑같아. 거기서는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받으세요. 이 정비구역이 요청됐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요청되면 여기서는 7가지 개발인가 제한되죠. 건공, 토토토, 물, 주. 그때 물건을 쌓아둘 때 옮기시지 않는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도록 규제해버리냐? 1개월 이상. 그래서 1개월 비용하면 허가 없이 쌓아도 되고 치우면 되겠죠. 그래서 14일 이건 허가 대상 아니에요. 1개월 이상 이렇게. 그래서 5번이 틀렸다. 297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1번. 이 정비계획에 포함할 내용 그따 줄 거. 정비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알아야 돼. 288쪽부터 289쪽에 있는데
289조 있는데 이 정비구를 지정해 나갈 때는 정비계획 위반해서 결정해서 하죠. 이 정비계획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정비계획을 위반한다, 수립한다, 이걸 위반하죠. 최종 결정해서 이 구역을 지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계획 속에 있다는 뭘 집어넣냐,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사업 명칭, 세 가지 사업 중 뭐냐, 사업 명칭, 정비 사업 명칭 집어넣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가 정확히 어디냐,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 면적과 위치 정확히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건물을 질 것이냐라는 건물 배치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아까 여러 가지 뭐 공동연습 그다음에 정비 기반에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설치계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 정확히 넣어요. 그리고 주용도 건축물 상가냐 공장의 주택이냐 아파트냐 이런 걸 정확히 집어넣습니다. 등등등. 그리고 사업 시행 예정 시기 필요하다면 지구당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 쭉 집어넣어서 만들죠. 그런데 1번 보면 4번 이 4번은요 포함된 거 아니에요. 바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관리명세 그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때 집어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은 328쪽이 있으니까 참고로 328쪽 관리처분계획입니다. 2번 이것도 288부터 291쪽까지인데 정비계획을 만든다 위반이라 하고 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가지고 정비를 시행하는데 틀린 거 1번 가로 안에 보면 구청장 등 거기다 딱 줄까 봐요. 이 구청장 등을 앞에 있는 말 두 가지 줄까 봐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 순수 줄 딱 것이고 이걸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한다 이거 이해하십시오. 정비법에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구청장 등은 정비를 위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25명 자치구청장은 특별시한테 6대 광역시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역시 있는 군수는 광역시한테 그 계획을 첨부해서 정비구역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신을 받았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지정을 해나가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 자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바로 이렇게 정비계획 구청장들한테 들어와가지고 그걸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해요. 마지막 보면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번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도사 팔도 있는 시장과 군수는 자기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가지고 정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시행할 때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시행하는데 그 권자가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다. 이때 군수는 광역시 돼 있는 군수는 제외돼요. 팔도 돼 있는 군이니까 그때 군수는 제외된다 그래야 돼. 포함이 틀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닙니다. 팔도되어 있는 군수들이 자기 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이 되죠. 자, 그래서 포함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정비구역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지 않고도 바로 정비계획을 위반 결정해서 정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3번 이 3번도 291쪽부터 292쪽까지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말 대신 위반으로 좀 바꿔보세요.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다 이거죠. 틀린 거 1번 정비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누가 다 정하냐? 국장만 맞죠? 기준 방법 국장. 2번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쫙 줄 것이고 이네들 약자로 구청장들이라는데 이 구청장 등은 자기 구군에서 정비계획 위반해요. 그러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제출해서 정비구청을 신청한다고 했고 맞고 3번 이 네 명은 지네들이 정비계획 위반해 수리반을 지고 위반으로 바꿔봐요. 정비계획 위반해서 지네들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직접 지원한다 맞고요. 4명은. 그 다음에 4번 토지등을 소재하는 이 단계별 정비계획 추진계획상 할 때 단계별 할 때 단자 앞에다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을의 기본기 수정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개별 정비계획 이반시가 지났는데도 바로 이반권자가 이반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반권자인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빨리 정비획정 이반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죠. 이때 제안서가 들어가면 5번 며칠 이면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냐. 원칙 1개월 틀렸죠. 6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면 며칠을 연장할 수 있냐. 30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1개월 앞에 60일, 뒤에 1개월은 30일. 그런데 이것은 정비법이죠. 5번 옆에 따라 참고표 해가지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한 이 말 써놓고 통보기간 반여부 반영 여부 결정 통보 딱 써놓고 원칙 1개월 이내 매회 1회 그냥 1회 1개월 연장 통보. 그래 도시개발법에는 1개월 1개월 나와있죠. 거기는 1개월 1개월 알겠죠. 근데 여기는 1개월 1개월 아니라 원칙 60일 한 차례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서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제한 이 건에 대한 반여부 통보 기간 원칙 제한일로부터 오늘 제한했다 그러면 그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 예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 통보 가능.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비교되면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치가 아주 정말 잘 치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통과. 5번 문제 5번 보면은 이 정비구역의 지정효과 이것은 297쪽에 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 마지막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확인된다. 그리고 정비계획 중 국토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내용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딱 결정나면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가 간주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 국토법상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결정 고시하면 그 정비계획 내용 속에 정비구역이 포함되니까 해당 지구단위 계획은 정부로 지정 고시가 확인된다는 건 맞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묶어 쳐가지고 3번 마지막에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줄 것이고 4번 통합 마지막에 지정할 수 있다 줄 것이고 5번 분할 지정할 수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없다 틀렸죠. 그래 3번, 4번, 5번은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 지정권자는 바로 분할 지정도 할 수 있고 통합 지정할 수 있고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알겠죠? 세 가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6번 7번 같은 문제요 묶어 쳐가지고 296쪽부터 298쪽 있는 사항인데 자 정비관에서 행위제한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정비관에서 행위제한을 해서 7가지를 허가받아야 되는데 7가지 허가받았다면 변경할 때 변경을 또 받아야 돼. 알겠죠? 이때 허가 대상 7가지 여러분 섬세하게 좀 파놔야 돼. 건축물로 건축과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고 용도 변경. 가수용으로 건축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 설치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바로 흙물의 자가 바위를 채취하는 토소 채취도 허가받고, 그 다음에 바로 성토 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살 변환도 허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수를 내려갈 때 허가받아야 되고, 토지구 작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둘 때 아까 옮기지 않은 물건을 밀결상 쌓을 때 허가받는다, 토지분할 때 무조건 허가받는다, 그 다음에 중목벌채 식시도 허가받고 경작지 안에서 임식자도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가지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있죠. 일곱 가지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이 바로 재복구 재난수반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환경경, 그 다음에 그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에 전체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은 행위, 관상용 식물 임식지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관조한다는 것, 허가 승인을 받았던 시장수 등은 허가 내주고자 할 때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 의견을 미리 드려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그 허가 대상을 하면 위반자로서 원상회복 명을 시장수 등이 내리고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에서 원상회복 취지 가능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에 내게 한다는 것, 형사 고발자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는 것, 기득권 보호 규정, 그 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그 장소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든 바로 30인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6번 7번이 그건데요. 틀린 거 1번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아라, 맞고, 2번 허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허가 받아야 한다는데, 근데 신고가 틀렸어. 신고하라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 틀렸고, 2, 3번 아까 했고, 4번 30일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도 맞고, 5번 정부 안에서 허가 받은 상은 국토부상 개발에 허가 받은 분도 맞고, 7번 이것도 297쪽이 있죠. 허가를 받지 않고 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번이죠. 2번 3번 4번 5번은 허가 대상. 자, 그 다음에 8번. 이 8번은 정비구 안에서 이게 틀렸어. 정비구 안에서 이 설문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잘못 만든 말을. 정비구역 할 때 구자 앞에다 써. 예정. 아직 정시로 정 안 됐단 말이에요. 썼나요? 8번에. 정비 예정구 안에서 투기 제한을 위한 조치인데요. 이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은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특이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정비구역으로 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지분적인 건축물 건축 제한할 수 있고 토지 분할 제한할 수 있죠. 이거 제한할 때 원칙 3년 이래 1년 연장해서 묶어놓을 수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건 물어보는데, 그래 기억은 뭐가 들어가냐? 정비 예정구역.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3년. 가로 안에 대놓고 알았어요. 이래 하나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할 때 뭐가 뭔만 제한할 수 있냐? 1번과 2번 꼭 알았어요. 건축으로 건축하고 토지 분할만 제한할 수 있다. 9번. 9번은 298쪽부터 30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9번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정비법 나머지를 다 할 것이고 건축법 일부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일부까지 갈 테니까 혹시 예습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